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곳곳에 몇몇 자전거 보관대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가 하면 오랫동안 방치돼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김정원 시민 기자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자전거 보관소가 인도 옆에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관대를 설치할 때 조금만 더 차도 쪽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자전거 보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관소에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자전거가 자리 잡고 있어 보관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없으며 미관도 해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를 한다면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